원장님, 네. 사각턱 보톡스를 맞을 때는 네. 특별한 고려 없이 대충 맞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한 뭐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사항이 진짜 많잖아요. 많죠. 부작용으로 검색해 보시면 네. 피해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려해야 될 요소들 빠르게 한번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일단 고려를 해야 합니다. 남자랑 여자는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얼굴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고려 대상인데요. 남자들은 사실은 볼 전체가 꺼져도 남성적 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런 면이 있어서 크게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여성분들은 볼 꺼짐에 민감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볼이 꺼지면은 광대가 좀 강조돼서 남성적인 얼굴형이 돼 보이기도 하고요. 네. 또 사실 좀 너무 날카로워 보여서 어떤 네. 여성미가 약간 좀 떨어져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사각턱 보톡스 부작용 검색하면은 볼 꺼짐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죠. 맞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면도 좀 가끔 고려할 때가 있는데요. 네. 직업이 변호사다 또는 빨리 신뢰를 줘야 되는 직업이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말라 보이는 게 아무래도 좀 네. 동글동글한 인상보다는 네. 전문적인 느낌을 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영업사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빠른 시간에 신뢰를 줘서 티켓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든지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볼이 꺼져 보이는 게 더 믿음이 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동글동글한 것보다는 네. 두 번째로는 얼굴이 긴 얼굴인지 그걸 고려를 해야 돼요. 긴 얼굴에서 볼살이 꺼지면 더 길어 보일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광대가 좀 넓고 얼굴이 약간 네. 넙대한 사람들은 네. 볼살이 좀 꺼져도 괜찮거나 또는 꺼진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좋아요. 근육이라도 빠져야지. 맞아요. 그런 점에서 볼살이 많은가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볼살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얼굴이 둥글고 볼살이 많은데도 네. 저는 얼굴이 꺼져 보일까봐 3년을 고민하다 왔어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그냥 볼살이 조금 꺼지고 약간 얼굴이 울퉁불퉁해지더라도 꺼진 게 나은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얼굴이 작아 보이니까. 맞아요. 그쵸. 조금 더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 네. 자 그리고 더해서 몸이 너무 마르지 않았는지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몸이 너무 마른 분이 네. 얼굴도 말랐다. 이게 굉장히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말라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얼굴 말라 보이는 걸 유난히 더 싫어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얼굴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이나 네. 몸 체구도 네. 같이 한번 고려를 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혹시 좀 체구가 크다면 얼굴이 좀 말라 보이는 게 네. 조금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본인도 아마 원하실 거예요. 그런 걸. 그런데 그것을 병원에서 짚어드리면 아 맞아요 저는 이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안 짚어주시면 모르고 나중에 후회할 때가 있으시거든요. 왠지 모르게 저는 보톡스 맞을 때마다 너무 빈해 보이고 좀 그래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곳이 앞볼 쪽,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한스라인이라고 붙인 네. 이 앞볼 쪽이 꺼지진 않았는지 그거를 좀 봐야 돼요. 여기가 꺼져 있으면 보톡스로 인해서 턱 근육이 줄어들어 버리면 여기가 연결된 느낌으로 볼 꺼짐이 너무 심해 보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뒤를 좀 몰아서 놔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근육이 어떤 분들은 되게 넓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근육이 이렇게 넓으면 의사들은 네. 자꾸 조금은 앞에다 놓고 싶은 욕구가 좀 들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줄이고 싶죠. 네, 그래야지 네. 좀 예뻐지니까. 네. 그런데 앞에 볼살이 없다. 네. 그러면 근육이라도 조금 남겨두는 네. 게 좀 좋죠. 그렇죠. 우리 네 번째는 역광대 아래에 광대 아래가 꺼진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대개는 더 꺼지지 않게 좀 조심을 해야 되긴 해요. 여기가 꺼진 분들은 최대한 네. 아래쪽에 네. 몰아서 놓기는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위가 없기 때문에 네. 위도 없고 아래도 없으면 네. 조금 더 홀쭉하고 네. 또 말라 보일 수는 있어요. 아. 그럴 때는 용량을 좀 줄여서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건 있죠. 공장식 병원에서는 네. 공식이 약간 어떤 공식이냐면 네. 무조건 아래 뒤에 놓자. 네. 또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한 분 한 분 얼굴을 따져서 예쁘게 네. 놓기보다는 일단 네. 사고가 없어야 되거든요. 공장식 병원에서는. 아, 그렇죠. 문제가 안 생겨야 문제가 되니까. 안 생겨야 되니까 네. 일단 다 아래 뒤에 몰아서 놓자. 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 얼굴이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예쁘게 놔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하관에 볼 처짐이 있는지 요걸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여기가 볼살 처짐이 있는데 보톡스를 맞게 되면 요 부분이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더 강조가 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볼 처짐이 있는 사람 네. 볼 처짐 보통 요 자리에 있거든요. 네. 근육은 요 뒤에 있고요. 예. 근데 앞에 볼 처짐이 있는데 뒤에 근육이 있으면 하나의 라인을 만드니까 특히 여기만 처졌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데 그렇죠. 사각턱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이 처진 볼살이 더 강조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처짐이 조금 왔다면 뭐 별 상관 없죠 사실은. 그쵸. 근데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어렸을 때 또 볼살이 많아가지고 네. 이 처진 느낌이 좀 센지 안 센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볼 처짐이 본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정말 싫은지. 맞아요 맞아요. 예. 주관적인 것도. 그렇죠. 이게 너무 싫은데 이거 맞아서 더 처지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하관의 라인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육뿐만이 아니라 볼살이 있을 수도 있고 침샘비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 과연 윤곽주 잘 맞아야 되는지 아니면 턱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을 줄여야 되는지 침샘 보톡스를 맞아야 되는지 이것도 좀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환자분들은 대부분 그냥 네. 저는 사각턱 보톡스 맞으러 왔어요 라고 네. 오시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근데 예. 침샘이 좀 큰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아니면 반대로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침샘 별로 없는데 예. 요즘에 하도 이게 많이 유행이니까 네 유행이니까 저는 침샘 맞아야 되지 않나요? 네, 확인해드리면 사실 네. 맞아야 되는 분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또. 그렇죠.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신 경우에는 갸름한 얼굴이 혹시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매서워 보이고 조금 없어 보인다고 할 수 있죠. 나이가 들 경우에 약간 얼굴살이 있어야 조금 푸근해 보이고 자상해 보이고 이런 면이 조금 있기는 한데 좀 없어 보이는 것들을 좀 경계하는 경향이 있으시다. 맞아요. 나이 들수록 좀 둥근 얼굴이 인상도 네. 좋고 조금 네. 부티나 보인다. 자 그리고 이 환자분의 근육량이 많은가 적은가도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그중에 많은 분들은 용량을 많이 늘려서 맞는 병원도 있고 또는 두세 번 정도를 좀 자주 맞는 병원도 있어요. 저희는 약간 후자 쪽인데 부작용 때문에 이걸 잘 짚어주지 않으면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돌아왔다라고 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효과가 없다라고 하기도 하세요. 이 근육량도 당신은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주기를 맞아야 최선이다. 앞으로 근육 크기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네. 훨씬 더 뭐랄까 이 보톡스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게 좀 사라질 수 있겠죠. 아, 이제 경과를 알고 있으면 본인 마음도 좀 편할 수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근육이 큰 분들이 사탕볼 현상이라는 게 좀 잘 생겨요. 네. 근육이 큰 분들이 처음 맞거나 오랜만에 맞으면 딱 네. 물었을 때 원래 100만큼만 튀어나오던 분이 일시적으로 한 뭐 150이나 200만큼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미리 설명해드리지 않으면 뭔가 커다란 부작용이 오셨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좀 당황하실 수 있겠죠. 맞아요. 예. 네. 자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양쪽 근육이 똑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네. 근육이 크고 한쪽은 근육이 좀 작아요. 네. 그럴 때는 얼굴을 보고서 보톡스 용량을 조금 양쪽을 차이가 나게 맞는 게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줄어야 할 양도 많지만 사실은 이쪽 근육이 커졌다는 거는 나중에 이쪽 근육을 잘 쓰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쵸. 쉽게 돌아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예. 큰 쪽을 좀 몰아서 맞는 게 기본적으로 좋기는 해요. 그리고 얼굴 뼈 모양 자체가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 모양 뼈 자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얼굴 뼈가 큰 쪽에만 맞아서 밸런스를 좀 맞추는 경우. 맞아요. 그냥 네. 근육 양이 아니라 얼굴 뼈 자체가 크다면 그쪽에만 보톡스를 맞아서 네. 양쪽 밸런스를 맞출 수도 있죠. 그렇죠. 한쪽은 그냥 남겨놓는 거죠. 네, 밸런스를 맞추기에.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네. 앙앙 이렇게 만져보고 오셔가지고 네. 저는 이쪽이 크니까 이쪽에 많이 맞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막상 또 다르게 맞아야 될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뼈 모양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맞다 보면 얼굴이 어떻게 변해갈 얼굴인가를 고려해봐야 되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저작근은 이렇게 길쭉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래를 주로 맞는 것인데 네. 맞다 보면 위가 자꾸 커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처음에 올 때부터 조금 느낌이 와요. 네. 광대가 큰 분들도 있고 네. 이미 아래 위 둘 다 크신 분도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 또는 얼굴이 원래 동그란 분이라서 네. 여기가 점점 불어나면은 얼굴이 진짜 땡글땡글해지실 것 같은 분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미리 이제 위쪽도 맞을 수 있다. 예. 당신이 아래쪽을 계속 맞다 보면 위쪽의 근육이 커져서 네. 그게 당신 얼굴에 모양을 해칠 수 있다. 네. 그러면 나중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겠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맨 처음에 1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여자분한테는 예. 웬만하면 안 맞는다. 맞을 수 있지만 남자분한테는 웬만하면 맞으면 좋다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10가지 넘게 고려해야 될 네. 사항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사실 이 모든 거는 약간 네. 서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워서 만약에 보게 되면은 완전히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네. 이 많은 걸 고려할 수도 없고요. 사실. 네. 사각턱 보톡스를 맞게 되면 처음만이라도 네. 의사 상담을 서서 네. 또는 앉아서 네.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것이 많은 이 사각턱 보톡스 네. 네, 꼭 필요한 분들은 맞고 많이 예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뻐지세요.